예, 부동산 매매하시고요.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에서 어른 상대로 바뀌니까 어휘 선택이 어렵네요.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은 어떤 직업 하셨는데? 과외만 했었어요. 아, 과외 하셨어요? 예. 노력하는 중인데 팀원 상담 시 어려움이 있어요. 좀 앞서가면 가르쳐 달라고 하고, 가르친다고 뭐. 가르친다고 하고, 가르치려 든다고 하고, 조금 늦추면 관심이 없다고 하고. 장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오히려. 그래도 아이들 가르친 게 있어서. 도움이 좀 근데 되지 않아요? 도움은 되는데 네. 많이 이게 애들하고는 애들이 아무리 가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에서 순수한 면이 있는데 어른들은 순수하지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럼 순수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애들은 자기 마음을 온 마음을 다 그대로 표현해요. 화나면 화나고 그렇죠. 그러면 좋은 대로 표현하는데 예. 어른들은 얘기 안 하죠. 워크페이스가 굉장히 아, 힘들더라고요. 맞아요. 아, 어른들은 왜 그럴까요?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. 왜 그럴까요? 왜 그런 것 같으세요? 본인들 각자의 욕심들이 욕심? 네, 욕심들도 있고 그다음에 남들한테 나의 모습, 내 본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, 들키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. 맞아요. 네.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제 속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? 아닌 것 같으세요? 사람 판단하지 그럼 방금 판단하셨잖아요. 아이들은 순수한데 어른들은 순수하지 않다. 그것도 판단 아닌가요? 그쵸? 예, 판단한 거죠. 내가. 저를, 많은 사람들이, 저를 뭐, 이중인격자라고 막 그래요. 저보고. 속을 모르겠다. 그러니까, 이렇게 강의할 때 모습하고 평소 모습이 다른 거야. 그거 갖고 되게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.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. 어느 게 본모습일까요? 평상시가 본모습이죠. 그럼 강의가 가짜가 아니라 노력한 거 아닌가요? 본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극복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연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. 연기라는 건 뭐야?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?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? 그쵸? 그러니까 관객이나 대상을 위해서 그 감정이나 그걸 표현해 주는 거죠? 맞춰주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이 기대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 아닌가요? 악역으로 나온 사람이 내가 악인은 아니지만 악역이 그걸 하잖아요. 그쵸?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가면을 쓸 때가 있나요? 없나요? 있죠.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맞춰주기 위해서. 가면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. 뭐 그런 부분들로 생각한다면, 아, 뭐,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, 내 모습을 다 얘기했을 때, 안 좋은 일이 많은가요? 좋은 일이 많은가요? 사회생활에서는. 안 좋은 일이 많죠. 아이들끼리야. 그냥 툭닥툭닥하다 말겠는데, 내본 얘기를 다 했을 때, 분명히 그동안에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꽁꽁꽁꽁 숨기거든요. 그나마 저는요,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,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다, 우리가. 없이 살고, 극박할 때 볼게요. 전쟁이 없는 세대가 없었다고 하죠. 전쟁이 없는 세대가. 우리 부모님 세대 전쟁 겪었죠. 우리 할아버지 세대, 일제시대 겪었죠. 그 윗세대, 갑오경장부터 시작해서 뭐. 혹시 전쟁을 겪으시진? 없죠? 그러면 전쟁을 겪은 분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. 굉장히 이해 못하는 행동들을 해요. 뭐 빨갱이를 뭐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 뭐 있잖아요. 막 태극기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분들의 가치야.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. 그거를 앉혀놓고 할아버님 그 빨갱이가 아니고요.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. 그런 것처럼 자기 기준들이 있는 거야. 살아오면서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지 않는가라는 거야. 그런 그 뺏어야만 되고 이게 훔쳐야만 살수 있었던 그런 세대가 있었대요. 뭐 가족이 굶으니까. 근데 그러진 않으니까.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 그럴 수 있다. 마음 편하게. 나도 어디 가서 누가 막뭐 물건 팔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거짓말 하잖아요. 돈 없어요. 그러잖아.
어, 저 빈 많아요. 막 이러자. 물론 진짜 많을 수도 있고.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도 상당히 보람이 있지만 어른들에게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소개해서 그분이 돈을 벌고 그럼 참 좋은 보람이 있잖아요. 저도 굉장히 많은 뭐 투자에서 실패를 했어요. 근데 다 실패한 게 아니라 한두 군데에서 또 확 또 만회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한테 실패한 투자를 권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좋은 투자를 권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상황이 또 다른 거니까. 그런 것처럼 좋은 상품이고 잘 권하신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어휘 선택을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진단을 좀 해야 되니까 저한테 부동산을 좀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어휘나 이런 부분을 지금 봐드릴게요.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. 오, 재밌어요. 재밌습니다. 남 거 지켜보는 거 재밌습니다. 어떤 부동산? 저는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